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저와 함께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사찰에 왔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정심사라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 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은 검단산입니다. 검단산은 경기도 광주와 하남시에 걸쳐 있는 657m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한창 지금 색깔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울 때인 것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과 인접해 있고 남한강, 북한강, 또 팔당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하시는 길에 여기 바로 정심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 사찰은 성철 큰 스님과 아주 인연이 깊은 사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정심사를 둘러보실까요? 여기 앞에 집이 바로 정심사의 시작인 그런 집입니다. 옛날에 여기 정심사가 시작되게 된 거는 1980년대에 성철 큰 스님의 거처를 서울로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불자님들의 원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1985년에 30평 단층 집을 시작으로 해서 불사의 원력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 많은 불자님들이 간절한 그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 불려나가서 지금의 정심사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정심사라는 이름은 성철 큰 스님께서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자리를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이 정심사라는 사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심사의 시작인 역사적인 장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대적광전 옆에 룸비니 법당입니다. 부처님께서 로시타르타 왕자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때 그 룸비니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죠.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또는 초파일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여기 안에 계신 그 아기 부처님이 계세요. 원래 이제 아기 부처님께 관욕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물로 씻겨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관욕하는 것을 부처님 오신 날 주로 하게 됩니다. 올해의 석가탄신일은 5월 30일이에요. 그날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관욕하는 그런 의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욕할 때 의식을 할 때 보통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저기 아기 부처님의 모습이신데요. 처음 태어나셔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홀로 존귀하다라는 그 위아래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계개고 아당한지 이 삼계가 모두 고통으로 가득한데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부처님의 탄생일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룸비니 법당 안은 지금 어린이 법당으로도 사용하는 곳인 것 같거든요. 공자 스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어린이들이 부처님 그림 그린 것이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이 세 분이나 되시네요.
성철크 스님은 살아 생전에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봉암사 결사 등의 그 오로지 장자불화와 수행으로 일관하면서 사셨던 그러한 어른 스님이신데요. 실상을 바로 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 유명한 법문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법문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서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정심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적광전 중심정각인데요. 여기 중심정각은 성철크 스님께서 열반 직후에 세운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의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적광전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60평보다 더 커 보이는데요. 삼천배랑 아비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법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법당으로 참 느껴집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주불이 비로자나 불이시고요. 그리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 오른편에는 석가모니불이 계시고 그리고 왼편에는 노사나불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법신, 보신, 화신의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삼신불 사상이.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석가모니불은 화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도해 주신 실제 석가모니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노사나불은 보신, 보신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불단에 보시면은 가운데 단에 도의국사 사리탑에 있는 문양을 새겨놓은 것은 여기 사찰이 선종계통의 사찰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양도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옆에는 성철큰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철큰 스님의 눈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요. 레이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성철큰 스님을 직접 친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성철큰 스님 계실 때 친견을 못했어요. 누구든지 성철큰 스님을 친견을 하려면은 지위와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그 삼천배를 해야지만이 큰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스님을 꼭 친견하기 위해서는 삼천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적광전 옆에 이렇게 예쁜 사리탑이 있습니다. 성철큰 스님의 사리탑인데요. 이 사리탑은 성철큰 스님께서 열반 직후에 전체 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리탑을 조성하기로 미리 얘기를 해놓고 큰 스님의 사리를 따로 보관을 했다가 여기에 사리탑을 모신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 사리탑이 굉장히 예쁜데요. 전체적으로는 다보탑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성 비례는 정림사 5층탑과 비슷하다고 하고 또한 여기 안에 그 비례는 용문사의 융장대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규모가 정말 크고 너무 멋지게 잘 지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는 성철큰 스님의 법문과 법문을 사경한 것을 안에 보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대적광전에서 설법하실 때 성철큰 스님이 입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진영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연꽃 모양의 성철큰 스님의 사리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사리함이 보이거든요. 연등 모양의 사리고는 투과형인데 동을 재료로 하고 은 도금을 했습니다. 내함인 사리함은 수정으로 만들고 그 속에 사리를 모셨습니다. 성철큰 스님의 사리탑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각이 있거든요. 작은 법당이라는 선방으로 사용하는 정각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종무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에서 옛날에 백제 왕이 하늘에 제사도 올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영험 있는 산 아래 위치한 여기 정심사 사찰입니다. 자계를 바로 봅시다 라고 말씀하신 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씀하신 성철큰 스님의 법문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이렇게 불사를 잘 해놓았는데 정말 많은 불자님들의 원력과 신심이 느껴지는 사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철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삼천배와 아비라 기도 정진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온 산이 그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이렇게 좀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서 지금 반기고 있는 참 좋은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검단산에 오실 일이 있으면은 정심사에 참배해 보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